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환상이 담긴 좌충우돌 이야기다. 그것과 함께하는 Happy English Time. 친구들, 라바 쌤에게 배운 영어로는 어찐 건 나블리 남매와 대화조차 할 수가 없다구. 오늘은 그것과 함께 신체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자. 와. Boy. 자, 그러면 재미난 퀴즈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한번 배워보겠다구.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야생이랑 게이리.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맞춰야지. 자, 첫 번째 단어. Let's start.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해봐. 정답이에요? 나 진짜 비웃을 건데 역시나 럭키보. 다음은 당신이랑 두다지. 알겠어 알겠어. 자, last time.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어! 어! 불려? 당신은 말도 안 듣고 철없는 발가락쌤은 당신이 편이 나중이 나고. 러버쌤. 구구쌤 힘내세요. 그래도 구구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마이갓. 어떡해. 저도 모르게 그만. 고마워요 러버쌤.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마우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빚 빠져나가고 하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라고요 라바쌤? 지금까지 저한테 빌려간 돈 198,850원부터 먼저 시작. 고쌤! 사람이 왜 이렇게 강박해요? 에? 그러니까 애들이 고쌤 수업 듣기 싫다고 하고 고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쌤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고쌤 영어 수업보다 제 수업 시간이 훨씬 더 재밌대요. 네! 말 좋았다. 진짜. 하나 좀 봐. 이거 여기 썼네.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라바쌤이 힘내라고 주고 가셨는데? 이거 먹으면 설사하는 약인데요? 진짜. 화장실이나 가세요. 내게
정말요? 로즈 언니는 뭘 하고 살려나? 그립다. 우와! 로즈 부티크? 여기 새로 생긴 옷집인가봐. 아, 그런가? 예쁜 거 진짜 많다. 개구리인데? 개은아, 우리 커플룩 하나 맞출까? 어, 좋아. 귀여운 손님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저희 커플룩 하나 구경하려고요. 아유 정말 조그만한 것들이 연애나 하고 꼭 나 어릴 때 보는 것 같네. 보자 보자. 아 요거. 이거 어때? 완전 깔끔하지? 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키즈마. 완전 바리에서 생긴 일. 어 조인성 하지영 커플 같잖아. 야 너네 완전 무려 한 20년 전 사람들 같아. 잠깐만. 야? 어? 어? 야 너 뭐야? 아니 어디서 꼬리 지으려고 있어 정말. 와 완전 멋있어. 야야 내가 너 죽이고 콩밥 한 번 더 먹을까? 동이도 감옥 갔다 왔나 봐. 구구쌤도 감옥 갔다 왔는데. 야야 무섭다. 가자 가자. 잠깐 구구? 오늘은 로즈 언니 보고 싶어서 조금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 구구 외로워? 내가 있는데 외로워? 진짜 왜 이러세요? 내가 안 외롭게 해줄게. 이런 변태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네. 어? 아이 누구야? 어, 예쁘다. 아 진짜 조용히 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어? 가!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로즈 언니? 구구 오랜만이야. 달에 교도관 오빠 싹 꼬셔가지고 바로 출소했지. 아, 언니 웬일이야? 너무 보고 싶었다니. 아, 언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해요. 그래 가자 가자.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뭐 어떻게 지냈어요? 나 요 앞에서 옷 장사 시작했어. 쿨 제이라고 동대문에서 유명한 오빠 꼬셔서 장사하는 법 좀 배웠지. 우와 그새 어떻게 남자를 꼬셨어요? 역시 언니는 여자네요. 잠깐만 구구 얼굴 보니까 연애는 지플도 안 했구나? 티나요? 그때 내가 알려준 거 안 써먹었니? 다시 이렇게 몸은 벨벳 꼬면서 숨소리는 섹시하게 흥흥 그리고 마지막 반달룬 웃음. 아, 누구? 아니 웃으라니까 왜 갑자기 울어? 요즘 재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그래도 언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언니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려나. 구구 그럴 줄 알고 내가 불렀어. 어? 진짜요? 언니! 어,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니? 이 피부 뽀득뽀득한가 봐. 아이고. 야, 야, 너 아픈 보이니? 화장이 그게 뭐야? 뭐라고요? 이거 생얼이에요. 어, 정말 또 여자들끼리 모였냐고. 빨리 남자 만나러 가자고. 형 누나들 안녕. 저희는 귀여운이들이에요. 유튜브 채널 귀요미바 TV를 만든 거 아시죠? 형 누나들이 하루 저희 보고 고기만 먹는다고 해서 오늘은 야채를 보충과식 해버릴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맛있게 얌얌! Oh no! 제가 먼저 먹을게요! 와! 이거 엄청 맛없어! 남두야, 이 맛은 마치 우리 아빠.
저녁에 술 잔뜩 먹고 들어와서 동우야 양말 좀 벗겨봐라 라고 해서 내 양말 이렇게 벗기다가 뒤로 넘어가 그 양말이 입에 들어가 그런 맛이다. 진짜야? 내가 먹어볼게. 에이 진짜네. 이거 목린이 아빠가 저녁에 술 잔뜩 먹고 들어와서 목린아 양말 좀 벗겨봐라 해서 양말을 벗기다가 날라가고 입에 들어가 그런 맛이 난다. 아 야, 우리 이제 다시는 야채 먹지 말자. 다자다 튀겨 먹자. 그렇게 살면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고. 이거 뭐야? 마봉식 대표님이랑 알렉스 이사장님한테 다 이럴 거야! 마봉식 알렉스? 너가 잘 모르나 본데 난 치기만 해도 남자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마성의 여자야. 마봉식 알렉스 그런 것들은 몇 초 만에 꼬셔가지고 널 한 방에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얼른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구쌤.
오마이갓. 그래 방실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가자 구구. 언니 저 체중 찢어버려 진짜. 여보세요? 네 이사장님. 그 구구쌤이 로즈인가 뭔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저 괴롭히고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파일 넘버 원이야. 파일 넘버 투. 예, 알렉스 이사님. 얼마 전에 출소한 로즈라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좋아. 처리해줘야겠어. 제가 공복이라죠.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요? 알겠습니다. 간만에 할 일이 생겼다. 가자 얍젠. 야. 아, 식구하면 식당을 하지. 옷가게 뭐야 이거? 아, 그냥 막. 어서 오세요. 아따매, 이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보지라. 야 조용히 안 해. 야 GD 스타일로 옷 좀 골라줘봐. GD 스타일? 어우 오빠, 오빠가 GD 스타일은 아니지. 야 나 GD 상수야, 건달 상수. 네 잠깐만요. 어, 아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거 입으면 오빠도 완전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아직 술 말하고 있지 않아. 야 좋은데. 干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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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干
왜 내 지갑이 여기 있지라? 아, 이거 감옥 갔다 왔다면서 이거 버릇 못 고쳤네. 저 아니에요. 거기 111이지라. 여기 정과자가 지갑 또 훔쳤다께.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먹어보란께. 가발 정신 차리지 이거. 저런 사치 가주셔야겠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 전화 한 통만이라도 하게 해줘요. 잘했어 약진. 로즈 언니. 뭐야? 언니 어디 갔지?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언니. 언니. 응? 뭐야? 언니도 없네? 로즈 언니 어디 간 거냐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구구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해주세요. 저 다시 감옥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까불었어야지. 콩밥 맛있게 드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아니 글쎄 방실이가 착해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사고를 치고 다녀요. 어떡해요. 저한테 방실이를 혼내줄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 뭔데요? 뭔데요? 아이 됐어요. 그런 거는 우리 쌤들끼리 그냥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 그런 얘기는 막 쌤들끼리 교무실에서 합시다. 그래요. 우리 급식 쌤들 채널에서 얘기해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친구들 우리 쌤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또 방과후 활동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 급식 쌤들로 와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내가 말 나온 김에 비밀 얘기해줄까? 아무도 모르는 거? 뭐야 라박쌤 진짜 못생겼어. 아니 다 아는 거잖아요. 사람 놀리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급식 쌤들 많이 놀러오세요. 진짜 못생겼어. 비디오 찍어요.